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돼지 형아야, 보고 싶었어.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뭐 지금 뭐 그냥 앉아 있는 거야? 웃겨요. 그냥 여러분 너무 웃겨요. 예, 아우, 너무 웃기다. 안녕하세요. 예. 아.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아, 10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코트룸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반가우니 눈물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민주주의의 맛을 보여줄 날인가요? 드시다고 오셨나요? 자, 일단 여러분들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무슨 말을 해도 여러분들은 물음표 치고 지랄할 게 뻔하니까 예, 근데 간단하게 그 공지 사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갈게요. 오늘 민주주의 맛보는 자, 매드맨 자. 되세요. 자자 대통령 자자자자 김웅 씨어 오세요. 자 일단 말씀드릴게요. 자어 눈물이 나냐. 눈물 좀 닦을게요. 예 걸쭉한 욕풍 느껴져. 아니 왜 그러세요. 말 필요 없어. 신경 쓰지 마 개돼지들. 아하, 그런 말 하지 마시고 균형, 밸런스, 이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끔하게 뭐라고 이제 해주는 시청자가 있는 반면에, 경제가 되던데 또 그냥 만큼이나 따뜻하게 좋은가? 감싸주는 시청자들이 있겠죠. 각자 성향에 따라 다른데, 그 중간에서 어떤 밸런스를 맞추는 게 상당히 힘든 일 같아요. 반갑습니다. 민주주의 두배제 애자 풍부히 파실라나요? 아, 근데 뭐 3일 쉰거 가지고 그러냐, 아들아. 자. 목탁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이 효놈아, 3일 쉬니까 좋아. 좋았죠. 좋았습니다. 목소리 왜 이러냐고? 야, 이상하냐? 랩파 이상해? 다시 듣고 있어요. 괜찮은 것 같은데요? 설마 그뭐 소리 상해? 괜찮은 것 같아요. 괜찮아. 똑같아요. 아예 똑같아요. 아, 공지 배배 3명 마이크가 발생 이상한 게 공지. 아니라 마이크가 이상한 게 아니라 저거죠. 자, 일단은 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고맙습니다. 태은님 감사합니다. 네. 늑대 마덜데이. 아, 울프 마덜데이요. 울프 마덜데이 대. 그만하세요. 잠시만요. 예. 자,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자, 어머, 들으세요. 잘 들었습니다. 개킹 받음. 벌써 고라니 울음 한번 하고 왔어? 목은 왜 목이요? 마시려고 목이 그랬어? 뭐 이상해? 내 마이크가 맛이 갔나? 형 목이 이상한 것 같아요. 그지? 나 목이 안 좋은 거지, 지금. 예. 야, 목소리 좀 당기고 코맹맹이 소리 난다, 이거지. 그지? 그거잖아. 자. 물음표 하지 마세요. 말다 듣고 말씀해 주시고요. 싸우고 싶지 않아요. 예, 진짜 싸우고 싶지 않아요. 싸우고 싶지 않고. 네, 빠르게 넘어갈게요. 지금도 일단 100개 감사합니다. 무궁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드리고. 빠르게 넘어가지 자, 마. 빠르게 넘어갈 거예요. 빠르게 넘어갈 거고, 그 들으세요. 한 90명 정도를 블랙을 했어요. 처맞기만 할 거면서 뭘 싸우고 싶지 않아야.
자, 말씀드릴게요. 일단 간단한 공지사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단호하게 말씀드릴게요. 내가 진짜 생각 많이 해봤는데요. 이틀 전부터 생각 진짜 많이 했어요. 미안하지만 블랙 풀어드릴 일 없습니다. 도와드릴 수 없어 죄송합니다. 기분? 솔직히 나빴죠. 별의별 가짠소리들 다 해대고 엄마가 쉬래요. 피곤해 쩔은 목소리를 통화했어요. 집에서 푹 쉬라고 근데 알았다고 얘기하고 더 잤어요. 뭐 어쩌라고요. 제가 속이려면 별짓 다 했겠지만 여러분들 속일 이유도 없고요. 당당하게 쉬는 걸로 지랄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저번 주에 뭐라 그랬어요. 계속 쉬겠다고 말씀드렸어요. 일요일 날부터. 엄마랑 시간 보내기로 했지만 엄마가 쉬라고 했으니 쉬는 게 맞죠? 그걸로 저주 퍼붓는 거 그거 과몰입이고 앞으로도 제 생각 변하지 않아요. 속이려는 의도가 있었으면 애초에 제가 피곤해서 잤다고 말도 안 했겠죠. 댓글 보니까 10중 8구 제가 문제 삼으면 문제 있는 댓글인 거 다들 아셨을 거예요. 하나하나 빠짐없이 다 읽었는데 앞으로 그 사람들이랑 같이 가기 싫어서 제가 쳐놨어요. 쳐냈습니다. 본인들 삶 사시고요. 절대 오지 마세요. 그 집착? 광기? 역겹고 정말 지긋지긋합니다. 자주 보이는 닉네임들도 아닐 뿐더러요. 쉽게 선동시키고 날조하고 분위기가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생각할 마음이 없는 사람들까지도 결국 그렇게들 댓글 달고 뭘 그렇게 잘못했어요. 그렇지 않아요? 저 그렇게 죄인되고 싶지도 않고 방송 킬 때마다 이렇게 스트레스 받고 싶지가 않아요. 어머니 못 보면 자숙하고 대구리 받고 있어야 하냐? 애조진 좀 하지 마. 이런 비행시. 전 이런데 이제 저도 목소리 좀 높이겠습니다. 화난 거 아니고요. 싸우기 싫어서 그냥 단호하게 말씀드릴게요. 같이 가기 싫어요. 예, 오지 마세요. 진짜 블랙다운 분들은 풀어줄 일 없어요. 잘 말은 여기까지입니다. 생각 진짜 많이 하고 그냥 강단 있게 얘기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이렇게 했어요. 아니 보라에서 평균 방송 시간 가장 많은 게 저더라고요. 왜 또 시작하자마자 예. 그러니까 그 시청자 수나 방송 뭐 경력이라든지 여러분들이 좀 알만한 BJ분들 이렇게 통틀어가지고 해가지고 시간을 다 쪼개서 봤어요. 예. 제가 방송 시간 제일 많아요. 진짜로 거짓말 아니라 2월 달부터 해가지고. 아니 팩트예요. 예, 이거 팩트입니다. 진짜로 거짓말 아니라. 네. 보통 4시간 길면은 5시간, 6시간 해요. 블랙 강한 터틀 유방단은 관심 없고 재밌는 얘기 해 줘요, 왕자님. 네. 아, 감사합니다. 100개 고맙습니다. 스트레스 엄청 받죠. 무지하게 받죠 스트레스. 네. 형님 스트레스 이봐 이겼네요. 그래서 그냥 저 블랙하고 와, 이 사람들이랑 학을 떼야겠다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냥 끝냈어요. 네, 그게 맞는 것 같아서. 네. 속 시원하네요 이렇게 그냥 말하니까. 모르지. 근데 뭐 그 블랙한 사람들이 이제 다른 방송들 보겠지만은 다른 방송 보면서 본인들 저기 입맛에 맞춰주는 BJ가 있을지도 모르겠고 그런 9명이 아 90명인데 그 모든 사람들이 자기들 입맛에 맞는 BJ가 과연 있을지도 모르겠고 안 봤으면 좋겠어. 진짜 앞으로 마주치지 맙시다. 진짜 진짜 싫어요.
아, 윌리 어땠냐고. 그, 야, 제가 글을 많이 올리긴 했네요. 예. 쉬면서 이렇게 근황 올리는 BJ도 어딨어요. 그죠? 보통 쉴 때는 이런 거 근황 같은 거 안 올려요, 잘. 많이 올렸잖아. 이거 봐. 얼마나 많이 올렸어? 근데 하경이랑 방송했던 날, 이거 이 여기 와서 사진 찍었던 애들이 페북스타 애들이라던데. 이 누구야? 하긴 요즘 페북스타란 말을 잘 안 쓰지 않아? 맞지? 페북스타 그랬구나. 아, 나 유명한 친구인지 몰랐네. 응, 관심 없어. 나 유명한 친구인지 줄도 몰랐어. 아, 근데 왜 이렇게 소리가 작냐? 소리가 왜 이렇게 작지? 아, 소리를 줄여놨구나. 오케이. 아, 오빠 또 왜 화가 났어요? 나 화 안 났어요? 제가 화가 왜 나요? 오빠 왜 또 화가 났어? 정요님 닥쳐 씨. 화 안 났어. 언제적 배북스타노? 이젠 거북스타가 대세다. 자라 게이 밥 주었냐? 자라 밥 먹었어요. 예. 방송 그만두라? 방송 그만두라! 나가. 나 열받게 하지 마라. 장난이고 화 안 났어요. 소리 너무 소리 질러서 죄송합니다. 네. 워크 성대 못하게 줘. 뜸뜸 Yes, blue morning. 웃기냐? 예. 그럼 많이 웃어라. TV는 없던 일 된 거노? 키우. 와. 예. 이런 비영신. 그랬군요. 그래서 윌리로 몇 미터 갈 수 있습니까, 형님? 아, 윌리 마스터 해버렸어요. 윌리 마스터 해버렸습니다. 깔. 바이크 보여드리. 아, 이날 예 저녁이죠? 저녁? 저녁에. 예. 이날 휴방했던 날이었죠? 어. 그러니까 낮에 낮바리를 안 갔어요. 저녁까지 잤어요. 저녁까지 아침부터 저녁까지 잤죠. 6시 방종하고 원래 2시에 엄마 만나기로 했는데 그냥 풀잠 때리고 저녁에 나갔어. 저녁에 7시 8시쯤 아니구나. 새벽에 나갔지. 그래갖고 애들 다 닭갈비 사주고, 아 닭갈비래, 닭꼬치 사주고 그러고 이제 그날은 들어왔고요. 이제 이날부터 해갖고 이제 뭐 공지 욕이 엄청 올라오던 날이었고요. 그리고 예, 이날 이제 집에 와갖고 아침이잖아요. 아침에 뭐 윌리스쿨을 이제 가야 되니까 그게 월요일이었죠. 예, 어버이날 지난 다음날 그래서 윌리스쿨 가려고 이제 하는데 아롱이 연락을 갖고 집에서 같이 술 마셨어요.
집에서 같이 술 한잔 했고요. 그리고 자고 저희 집에서 같이 자고 일어나서 윌리스 콜 왔죠. 네. 이거 뭐 하고 교육을 참 잘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날 무릎 보호대를 안 하고 갔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내가 나중에 전완근에 힘 많이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바이크 이렇게 매달리는 게 제 몸뚱아리로 매달린다 생각해봐요. 매달린 거 자체가 말이 안 돼. 근데 매달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보다 힘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잘 매달리고 그래서 뭐 진짜 팔 터지는 줄? 나중에는 진짜 힘들어갖고 결국은 이렇게 잡고 무릎 꿇고 무릎 긁고 이러고 앞으로 갔었어요. 사고 날 뻔했죠. 근데 그 상태에 손 놔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턱 깨지죠. 그러겠죠? 바이크는 앞으로 가고 나는 이제 이렇게 하면서 예, 턱을 박았겠죠. 예, 다행히도 그냥 무릎 보호대를 예, 저 무릎 보호대를 해가지고 그나마 다행이었고 이거보다 훨씬 멀리 나가요 이제는. 예, 이제는 여기까지 할 수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진짜 제 바이크로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제 바이크로 하기 무서워서 못 하겠어요. 예,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신기하죠잉? 예. 그래가지고 둘이서 엄청 나라라 슈퍼대지 하다가 좀 힘들어갖고 좀 쉬다가 하다 쉬다 하다 그랬는데 여기 물집 잡혔거든요. 뭐 그랬고 뭐 재밌게 놀았어요 이날. 그리고 코형 한석규 성대모사는 뭐예요? 야 골비야 이따가 너무 경찰 됐어. 골비야 이 새끼야! 영화를 많이 봤어요. 구타유발자를 옛날에 OCN에서 틀어줄 때부터 해갖고 그것만 나오면 계속 보게 돼. 왜냐면 이문식 아저씨 연기랑 한석규 아저씨 연기가 기깔 나거든. 예. 이 둘의 이 앙상블이 야무졌거든요. 예. 아이고 우리 부산토시장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이. 아이 감사합니다. 역시 오스카운 많이 맞아봐서 실감나는 연기. 그리고 윌리스쿨 갔다가 예, 그 제주 올레국수 예, 아는 분이 이제 카페를 오픈해갖고 거기 부근에서 이제 물레동 부근에서 이제 예 국수 처먹었죠. 야외에서 이렇게 먹어보면 처음이다. 연기 괜찮지 않아? 네 너무 좋아. 아니 맛있더라고. 맛있나? 맛있어. 아 씨발 이제 또 웃으니까 진짜 할배네. 그리고 그 사이에 카페 팬아트 올라왔는데 오 되게 잘 그리셨더라고요. 너무 뚱뚱하게 그렸어요 저를. 이 정도까지 아닌데 요 정도 딱 줄여야 되는데 얼굴 너무 뚱뚱하게 그려갖고 예 활정 드렸어요. 장난이고 아, 이 정도 아니에요. 이 정도는 솔직히 뭐 거의 김준현 아저씨급인데. 흠이가 여기 제일 실감나긴 해. 진짜 존나 젊어 보여. ESTJ 이게 제 MBTI인데요 단계적으로 계획을 세우고요 자의식과 행위 있고요 책임감이 있고요 의리도 있고요 무질서를 싫어합니다. 잘난 체를 잘하고요. 본투비 리더고요. 전통적이고 정통적인 걸 좀 좋아한다. 예,
새로운 걸 잘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다. 변명과 허튼 수작을 싫어합니다. 솔직하죠. 디테일이 중요합니다. 공감 능력이 없습니다. 감정보다는 책임감을 중요시합니다. 그 준법 정신이 황장이 상당히 이건 솔직히 아닌 것 같아요. 준법 정신은 제가 불법을 저질렀기 때문에 준법 정신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닌 것 같습니다. 아 이거 한지 뭐 MBTI 검사한 지 1년도 안 됐어요. 예, 그 전투적이고요. 설명충이고요. 특이한 흥미를 가지고 있고 체계적이고 정색함에 유머가 많고 기억력도 좋고 강박증이 좀 있고. 어우 죄송합니다. 털음에서 죄송합니다. 예, 정말 죄송합니다. 예, 어우 좀 속이 안 좋아가지고요. 정말 죄송합니다. 예예. 감정 표현에 서투르고요. 솔직하고요. 완벽주의, 고집스러움. 뭐 이 정도. 예. 전투적으로 먹습니다. 그래 생각하시나요? 아니, 내 낮에 냉짬뽕을 때렸더니 어이 엄청 털음이 나오네요. 샤발 거. 예. 제가 이런 걸 쓰지 말라고 하지 않았나요? 매주 월요일 화요일이 휴방인가요? 뭐 이런 거. 예. 그러니까 카페 자체에서 좀 휴방 얘기가 좀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예. 아, 물어볼 수도 있지 왜 그러냐라고 하는데 어이 너무 물어보니까 같은 얘기 계속하다 보니까 좀 그렇더라고요. 예. 되도록이면은 예. 공지 써놓으라고요. 아, 또 바뀔 날도 있으니까 월요일 화요일 안 쉬는 날도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노동 강사를 갔어요. 이게 여기에 이제 바이커들의 성지이기도 하고 그렇게 멀지도 않더라고요. 금방 갔어요. 예, 2시간 50분 걸리는 길인데요. 1시간 10분 만에 도착해 버렸지 뭐예요. 예. 나중에 진짜 그 애완동물 데리고 이렇게 바이크 타도 정말 좋을 것 같아. 근데 얘는 진짜 얌전하지 않아요? 고양이가 진짜 얌전하네. 헬멧 딱 씌워주니까 헬멧 딱 쓰고 너무 귀엽죠? 예. 일마 너무 귀여운 것 같지 않아요? 너무 귀여워. 아, 이 곽도훈 아저씨가 먹었던 게 망향 비빔국수구나. 아, 근데 제가 요즘 면을 좀 많이 먹긴 했네요. 면 많이 먹었는데 그 제주 올레 고기국수 같은 경우는 고기 살덩이 좀 몇 개 들어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양도 많더라고. 그래서 9,000원 하는 거는 이해가 갔는데 요즘 국수가 뭐 7,000원, 8,000원 한 이유가 뭐예요, 대체? 예. 비싸요, 국수. 국수가 비쌀 이유가 전혀 없는데. 밀가루 값이 올라서. 아, 문재인 때문이에요? 아. 그래요? 전쟁 때문에? 그랬구나. 그리고 이제 그 아롱이네 집 가갖고 예 잠깐 이제 세워놨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저 파만장으로 갔어요. 아 근데 안 좋은 소식, 얘 죽었대요. 예. 저희 방송에도 몇 번 출연한 적 있었던 이 파만장의 마스코트, 이 두 마리 강아지들. 얘가 이제 레브라도 리트리버죠. 그 박무혁 TV라고 그 유튜버 박무혁 아저씨가 있는데 급격하게 이제 급하게 방송 치셔갖고 예, 하늘나라로 갔다 그러더라고요. 예. 사인은 뭐 누워 있었는데 똥도 되게 이상한 똥을 싸고 또
누워 있는데 침도 이렇게 바닥에 흥거나 그래가지고 얘가 왜 이러나 해가지고 뭐가 걸렸나 그래가지고 안으려고 딱 잡았더니 막 발작을 일으키더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임리히법인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 목에 걸려 있거나 뭔가 이런 게 있으면 뱉어내라고 그런 것도 하고 심폐소생술도 하고 CPR도 하고 그랬는데 결국은 예, 죽었다고 하더라고. 예. 잇몸이랑 이런 거 이렇게 딱 입 들쳐갖고 사진 찍은 거 몇 장 보니까 잇몸 색깔이 이렇게 좀 약간 그 핏기가 많이 없고 그러던데 이제 뭐 댓글에 그런 얘기들이 많더라고. 뭐 혹시라도 뭐 잘못된 걸 주워 먹었거나 누군가 고의로 하지 않았을까. 근데 이거 뭐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보지만 꼭 이유를 찾아냈으면 좋겠다 뭐 그러더라고. 항상 파만장 가면 얘네들 보러 가는 것도 있었어요. 아유 안타까워. 이날 봤는데 다음날에 바로 그렇게 된 거라고 하더라고. 예. 그리고 파만장 갔다가 노동당사 간 날이었죠? 예, 노동당사 도착했어요. 여기 진짜 뭐 별거 없더라고. 이게 뭐 노동당사가 뭐 하는 곳인지 모르겠는데 뭐 총알 파편 자국들 좀 있고 여기 뭐 약간 좀 뭐 사진 찍는 성지로 유명하더라고요. 예, 진짜 뭐 아무것도 없더라. 그래서 이날 뭐 이렇게 사진도 좀 찍고, 바이크 타면 꼭 와야 되는 곳 중에 하나예요. 사진 찍으러. 예, 사진이 잘 나온다 그래가지고. 그럼 뭐 공지 댓글에 이 제가 쓴 이 우린 다르잖아 이 말 하나 가지고 또 저 하더라고요. 제가 근데 이때 공지를 올렸었는데 뭐 어버이날 일로 인해 화나 많이 나셨을 텐데 엄마가 제발 좀 쉬라 그러고 엄마 말 들은 거다 뭐 좀 방송 때 보자 뭐 얘기했었는데 이제 이렇게 우리도 좀 쓰주면 안 되냐 카페에다가. 우린 다르잖아 이 말이 다른 게 아니라 뭐 카페 안 하시는 분들이랑 카페 하시는 분들이랑 이렇게 좀 뭐 그 갈라치기 하려고 하는 그런 거 아니냐 이러면서 뭐 서운하다 어쩐다 그러는데 우린 다르잖아 이거 다른 의미가 없이 굳이 이런 거 설명하지 않아도 좀 저 어느 정도는 좀 그 친화감이 있지 않냐 친밀감이 좀 있지 않냐 그런 의미에서 쓴 댓글인데 아 나 좀 뭐 말하기도 무섭네요 진짜. 예 뭐 이렇게 뭐 갈라치기 한다 그러고 막 그러니까 예. 아유 모르겠어요 정말. 예 그래서 그냥 이제 막 너무 억가하고 막 어거지로 막 이렇게 그 사람 몰아가고 하는 거 사는 사람들은 이제 그냥 쳐내는 게 맞는 것 같아서 더 이상 대화가 안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갔다가 은하수 카페라고 갔는데 길이 아주 거지 같더라고요. 길이 정말 쓰레기같이 길이 돼 있어갖고 막 먼지도 많이 마시고. 예, 마스크도 안 해가지고 입 이렇게 돼 질겅질겅 그 예, 이빨에 먼지 끼고 그랬더라고요. 그 남자 넷이서 그냥 뭐 커피 좀 때리고요. 그러고 억부인 국수집으로 갔어요. 여기 맛있어요. 여기 또 국수 처먹었어요. 국수를 엄청 처먹네. 아까도 저 중국 냉면이 아니라 뭐냐 냉짬뽕을 처먹고 그 면을 엄청 먹었네요. 예. 억부인 국수집은 맛있어요. 예, 불고기도 맛있고 1인분에 3,000원이니까 직화 불고기. 예, 2인분에 6,000원이니까 싸디 싸죠. 예, 억부인 국수집. 아, 뭐 맛있게 먹었어요. 예. 끝. 이러고 그냥 끝났어요. 예. 아 이러고 서울에서 하루 자고 왔어요. 너무 피곤해갖고 서울에서 방 잡고 그냥 하루 푹 자고 그러고 오늘 오전에 왔죠? 제가 집을? 예 오다가 그냥 서울에 잤어요. 아무데나 저기 가다가 아우 피곤하다 해가지고 그냥 자버리고 그냥 그러고 왔어요. 예 서울 몰라 어디였는지 기억도 안 나.
어제 올라왔던 영상 좀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죠? 예. 아, 안마방 안 갔어요. 안마방은 님이 제일 많이 가시는 곳이잖아요. 저 뒤집어 씌우세요. 예. 카톡 내용을 왜 까야지? 무슨 카톡 내용? 엄마한테 카톡 온 거 깠잖아. 안 깠나? 엄마랑 카톡 한 거 깠잖아. 엄마 그러잖아. 너무 바삐 살다가 피로가 누적되면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더 많다. 두루두루 살피고 자신을 네 스스로 아끼고 사랑해야 존중받는 삶을 살 수 있다. 언제나 네가 행복하길 바란다. 그러잖아. 우리 모두의 우리 모든 마더의 마음 아니에요? 예. 아니 엄마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더 할 말이 있어? 넘어가. 아, 우리 카페면 고맙다. 아이고. 고맙대이. 고맙다. 카페면 뭐 요 정도까지만 말씀드려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지요? 3일 참 잘 쉬고 왔습니다. 그 특별한 휴가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애들이랑 같이 가고 또 이렇게 박엘 아저씨들이랑도 같이 어울리는데 계속 핸드폰만 보고 있어갖고 미안해 죽는 줄 알았어요. 참 특별하게 이렇게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강서국 화곡동이 자랑 코트 화이팅. 특별한 휴가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경사면풍 룰레 좀. 뵀어. 그 부정적인 인간들한테 잠식 당해갖고 진짜 이 개새끼인가? 씨발 이 새끼 진짜 개새끼네. 본인 거 골라달라는 것 같은데요? 앞에서 강세란인다고요? 응? 모공님 본인 거예요. 뭘 본인 거야? 카페 강세란인다고요? 그니까 나 이해하고 있어 그 말. 네. 저 말이 무슨 말인지. 철기 중대 스타리가 안 보시나요? 저는 안 봐요. 그냥 다른 방송 자체를 안 봐요. 진짜로 아프리카 어플 자체를 실행을 안 시키고 그냥 방송 프로그램만 그것도 남이 켜줘요. 제가 켜는 것도 아니고 여기 그 이 스트림덱 버튼에 이제 아프리카 그 프릭샷 버튼이 있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 버튼 하나만 딱 누르면은 그냥 아프리카 실행되고요. 사실 아프리카 들어갈 일 별로 없죠. 공지 쓸 일 말고는. 네. 여캠도 안 봐요. 여캠 왜 봐요? 여캠 왜 봐? 재밌어요? 여캠 재미 없어요. 네, 전 극한의 재미충이기 때문에 재밌는 거 아니면 못 봐요. 그리고 저는 원이 고맙고 원이 어서 오고. 그리야 원아 반갑고. 아까 역캠을 제가 비하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저는 좀 사실
공급자 역할을 많이 하는 편이지 좀 소비는 많이 안 하는 것 같아. 남의 영상을 영상을 소비하더라도 막 영화 요약본이나 이런 거 예, 보죠. 그러니까요. 아프리카 시청자들이 이제 좀 10대들이 많이 없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10대들을 키워놔야 이제 여러분들처럼 20대, 30대들이 생기는데 뭐 어쩌겠어요. 각 플랫폼마다 어떤 뭐 그런 게 있는 거겠지. 그러니까 저는 제가 그 스타 자체를 온게임넷 유행하고 막 임요한 뭐 스타리그 막 난리나고 진짜 그럴 때가 있었잖아요. 스타1이. 근데 저는 그때도 스타에 관심이 없었어요. 예. 그러니까 PC방 가갖고 애들이랑 같이 저글링 블러드나 그냥 몇 판 하는 수준이었지 그 프로게이머 선수들이 누구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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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시절을 기억하고 그 시절을 추억하고 예 그런 거 안 했던 것 같아요. 이건 마치 스타는 나 완전 어릴 때 나온 건데 하는 분들 계신다면은 뭐 비유를 하자면은 메이플 엄청 유행할 때 메이플 안 했던 애들 예 메이플 안 하고 막 뭐 붉은 보석 막 뭐 엘소드 막 이런 거 했던 새끼들 있잖아요. 비주류 게임한테 했던 그게 바로 저예요. 예 그런 게 바로 접니다. 예 비주류. 모르겠어. 스타 자체를 별로 안 했던 것 같아. 재미가 없었어. 너무 다른 거 했었어 막. 코형 방송만의 감성이 좋아. 딴 방송은 감성이 너무 달라서 못 보겠음. 찐따였어? 아니 뭐 찐따였다기보다는 그 당시 뭐 찐따고 뭐고 그런 게 어딨어. 그 당시 뭐 PC방 가면 다 찐따였지 뭐. 네. 그랬다 이 말입니다. 네. 그래서 그때부터 스타를 잘 안 보고 그래서 그런지 그랬던 것 같아요. 철권 하다가 형들한테 뒤지게 쳐맞은 적 없냐고. 죄송한데 저 철권 실력도 그래 좋지가 않았어갖고 게임에 대한 어떤 그 실력이 좋았던 게 단 하나도 없었어요. 예. 그래가지고 오히려 돈을 쏟았으면 쏟아부었지 뭐 잘해가지고 얻어쳐맞거나 그런 적도 없었고 그저 폴 10단 콤보나 쓸 줄 알고 그랬죠. 근데 그 폴 10단 콤보를 외워놓으니까 웬만한 애들은 10단 콤보에 그냥 자지러지던데. 예. 붕권 존나 쓰고 그냥 뭐 보통의 실력. 지금 하는 동계만 봐도 모르겠냐. 보통의 실력. 그러니까 나한테는 인생 게임이 디아블로 3. 예. 디아블로 2, 3. 예. 그런 것만 봐도 컨트롤 같은 거 존나 싫어하고. 그죠? 스킬도 한 대여섯 가지 이상 되면 그때부터 약간 머리 빠개지는 그런 스타일. 자동화 시스템을 좋아하는 전형적인 그런 스타일. 디아블로 현질 많이 했죠. 디아블로 2 레저렉션 때도 현질 많이 했어요. 한 30만원 썼나? 지금 완전 개똥값 됐겠죠? 네. 그냥 병신이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게임을 요즘 아예 안 해요. 게임 할 일도 없고 예. 네. 바이크 타는 게 취미니까. 아, 아무튼 뭐 3일 동안 정말 잘 쉬고 왔어요. 아, 용구 탄생의 비밀 그 모바일 게임 한 지가 언젠데. 예. 네.
오늘 마라탕 먹어주세요 이러는데 코인 날아갔어요? 비트코인이요? 얼만데요? 어떻게 봐요? 다시 올라가고 있어요. 3,700까지 갔네요. 4,000에서 떨어진 거야? 네, 비트코인 3,700. 1 비트코인당? 네. 와. 어떻게 볼지 모르니까. 예. 네. 존나 떨어졌어요? 지금 사요? 지금 사면 돼요? 많이 사세요. 예. 아, 나는 코인 한 번도 해본 적 없어. 비트코인 코인 게이트 저거 광고 영상 찍은 본 거밖에 없습니다. 투자 안 했어요. 그래요. 홍보한 건 잘못이죠. 예. 네. 근데 회사에 투자한 거, 아 근데 그거 뭐 언제까지 얘기해요? 이거 뭐 얘기하는 게 제 잘못을 인정 안 하겠다는 건 아니지만 왜 이렇게 불편하게 만드세요? 방송 진행자를. 예. 네. 평생 얘기할 거예요? 담배 하나 주러. 겁이 작은 거야? 손이 발만한 거야? 아, 잘못한 일 계속 얘기 꺼내니까 기분이 안 좋아서 그랬어요. 예. 필살겠으니까. 예. 그래서 텐션이 안 좋은 거지. 텐션은 좋았어요. 담배 한 대 피겠습니다. 예. 우리 왕자님 삐져서 한 대 죽 빨아. 아이고 감사합니다. 백수라 자금불 조자. 네, 고맙습니다. 아, 맥그리건님 오셨네. 오늘은 좀 오늘은 좀 시키지 말았어. 아니야 아니야, 이따 시켜. 이따가. 네, 이따가 뭐 컨텐츠 도중에 시키시든가 하시면 되지요. 아니요, 뭐 제 기분 맞춰줄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기분 맞춰야지 내 기분 맞춥니까? 나 순간 욱했어요. 잘못했죠. 예.
아이 뭘 미안해요. 왜 사과합니까? 잘못한 거 뭐라고 하는 거는 나쁜 게 아니죠. 예. 아니 근데 오늘 올라간 영상은 왜 내가 이렇게 존나 잘못한 사람처럼 편집을 해놨던데, 그거 진짜 방송 본 사람들이 알지, 방송 안 본 사람들은 내가 역행 한 명 괴롭힌 걸로 나오던데. 씨발 뭐야. 아니야, 재밌으면 됐지 뭐. 아 약간 뭐 내가 뭐 여성 편력 있고 뭐지 여자 혐오하고 약간 이런 사람처럼 비춰줄 수도 있잖아. 아 근데 이제 비춰지는 건 뭘 신경을 쓰냐 씨발. 이 뭐 에휴. 그래 웃겼으면 됐어. 광대가 웃겨야지 뭐 씨발 별거 있나요? 그래 여러분 재밌었으면 됐지 뭐. 그래서 오늘 컨텐츠는 뭐야? 어우 타은님 무슨 말이 듣고 싶죠? 무슨 말이 듣고 싶어서 오늘 컨텐츠 뭐냐고 왜 물어봐요? 아 그 게임 너무 흐름이 느리더라고요. 그 뭐 아포칼립스에서 그 좀 찐따들이 좋아하는 그런 스토리긴 하죠. 예, 모든 것이 멸망한 세상 거기서 단 하나의 난세의 영웅이 탄생한다. 약간 이런 느낌인가요? 예. 뭐긴 뭐야 남이 올려준 글이 끼겠죠 이렇게. 아 뭐 영화 한 편 때렸어요 오늘 저 그 뜨거운 피. 예. 어 꽤나 괜찮던데요. 강릉보다 3배 재밌던데요. 예. 네. 그거 봤고요. 그 문나이트라고 디즈니에서 마블 드라마 하나 또 나오던데 그 평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거 한번 싹 다 보려고요. 예. 문나이트. 재밌다고 하더라고. 연기력도 뭐 좋다 그러고. 그거랑 배트맨도 보려고요. 더 배트맨. 예. OTT에 떴어요. 이미 몇 편 나온 거 아니야? 볼만해. 그거나 보려고요. 오늘 방송 끝나면. 누누 TV가 뭐예요? 어우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난 별로던데 이번에. 범죄도시 보러 갈 거야? 누구랑요? 대체 누구랑 제가 영화를 볼 수 있죠? 나 청년 후계농 선정된다. 언능 성공해서 별풍 많이 쏠게. 청룡 후계농이요? 키우. 아, 너 그 저기 버섯 농사. 그래 성공해. 성공해라. 엔드 게임 어벤져스 어셈블 캡틴 빙의
네, 36이다. 어벤져 어벤져스 어셈블 수 이런 비행시 화면 끌게요. 기우 이제 숨 쉬어도 되지? 아니 이거 연기가 아니라 자존감 뭉개기야. 맞아, 이거는 솔직히 연기가 아니라 자존감 뭉개기야. 이거 자존감 뭉개기 리액션. 예. 아유 오빈이 고맙다. 청년 후계농 고맙습니다. 기우 이러니 시발 마블이 망하지. 이게 모노가 리액션 아니었어? 이게 모노. 36살이면 아프리카에서 나이로는 안 밀릴 텐데. 그쵸. 근데 내가 40대가 돼도 방송 잘 하고 살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의문이 좀 드네요. 네. 근데 저 몰랐어요. 저도 24살 때 시작했는데 24살 때 제가 이렇게까지 오래 할 줄 몰랐죠. 네. 엊그제 같은데 기억이 아직도 새록새록해요. 방송 처음 시작했을 때 이렇게까지 오랫동안 할 줄 알았어요. 몰랐지. 뽀따 고맙습니다. 하경 합방 보고 40대에도 잘할 것 같다는 확신이 들었다고. 버스킹에서 형 노래 불러서 팀 많이 받았다 감사비. 어 그래 그래 오빈이 80개 고맙다. 87년생인데 BJ 시작해도 될까요 하시는데 뭐 하세요. 뭐 BJ 나이가 어딨어요. 근데 이제 다만 매력이 있어야겠죠. 전 BJ가 됐건 뭐 남한테 비춰지는 그런 직업은 유튜버건 BJ건 스트리머건 다 어떤 좀 저 사람의 매력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오늘 시청 요약. 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범죄도시 2 뭐 재밌대요? 근데 역사상 그 2가 재밌는 영화들은 사실 많이 없던데 이 마동석이라는 캐릭터빨로 가는 그런 영화라서 전작보다 낫다고요? 아 진짜요? 그만큼 재밌다는 평이 있어요? 오 근데 늘 누구랑 봐요? 아직 영화 안 나왔어. 아 아직 안 나왔어요. 시사회에서 반응이 좋았다 뭐 그러더라고. 누구랑 봐요? 꽃박이 정모 한번 하라고요? 영화관에서 시끄럽게 할 거잖아요. 팬미팅 한번 하자고요? 다 남자 새끼들만 올 거 아니에요? 아니 제가 뭐 그래 뭐 청라 CGV에서 봅시다 조조 영화로 10시까지 다 모이세요. 9시 반까지 다 모이세요. 요거 저는 이 여기 뭐 H열 6번 자리 예약했으니까 7번이랑 5번 자리는 여성 팬분만 예약해 주세요. 하자마자 예. 6번 자리 이제 5번 자리 7번 자리 양옆 사이드에 코박이들 앉겠죠? 기분이 좋을까요? 예. 영화관 정모 약속 잡지마. 항상 정모 약속 잡고 날아가더라고. 아 그랬구나. 바로 옆자리 예매해줄게. 바로 전좌석 예매해줄게. 저는 근데 여러분들 너무 많이 올 것 같아갖고 좀 부담스러운데요.
적기 백적이면 200알 모이는 거지. 5월 18일 날 약 그 이면은 수요일이네. 수요일 날 뭐 이때 보죠 그러면은. 이때 그럼 청라 CGV로 오세요. 예. 첫 18일. 인천 서구. 어, CGV. CGV 청라. 9시 30분 거 있네요. 7관. 요거 예매할까요? 아. 진짜 올라고요? 진짜야? 보죠. 그냥 뭐 오세요. 예. 네. 저희 집에서 바로 앞이라서 걸어갈 수도 있는 거리라서 차 타고 5분 거리라. 이거 예매해라 랄프야. 아니 이거 14일에도 예매가 가능한데 이거 뭐 버는가요? 족버거 아니야? 18일날 개봉하는 거 아니에요? 18일날 개봉하는 건데 어떻게 14일날 나오지? 14일날 예매가 되는데요? 가서 만져도 돼? 와갖고 선 넘는 사람들이 있으면 전 그 이후로 정모 안 할 거예요. 예. 말 걸지 말아주세요. 미리 개봉하는 거래요. 아 미리 개봉? 프리미엄? 이거 엄청 비싸겠네? 토요일 일요일 밥.. 아우 싫어요. 그 토요일은 에바고 15,000원이에요. 토요일은 에바고 9시 30분 요거 요거 보시죠. 예 저 이거 예약해주세요. 토요일 2D 요거요? 어 혼자 가실 거예요? 응? 혼자 가실 거예요? 뭐 니도 볼래? 예? 니 여자친구로 봐 너는. 아 저는 경호원. 응 한번 만져버리고. 아 뭐라고? 경호원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아 그 경호원? 예. 나 혼자 가도 되는데? 니가 날 경호해 줄 수 있어? 그럼요. 양옆에 잼민이 앉았으면 좋겠다. 랄프 싸움 실력 자격꽃 컷 아니에요? 맞잖아요. 비등비등합니다. 유튜브 재현 컷 아니에요? 마이린 컷 아니에요? 랄프 주먹 조카 펀치 아니에요? 조카 주먹 맞죠? 점천수컷. 가서 배방구 가능한가요, 형? 아, 저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예. 그 수요일 날 영화 보시죠, 여러분들. 수요일 날 영화 보시죠. 한 번 예약했습니다, 벌써. 코트님 무릎에 앉아도 되나요? 진짜 죽어요 그러다가. 영화 볼 때 양쪽에 근육형들 앉아서 팔걸이 다 벗겼으면 좋겠다. 에휴. 뒤에 앉아서 태훈이 의자 발로 좋아온 낚아야지. 아이 뭘 배꼽 냄새 맡아도 돼요? 뭐 해도 돼요? 이 지랄하면서 안 올 거면서 뭐 그러세요? 실수로 넘어지는 척 하면서 바지 벗겨도 되나요? 진짜. 진짜. 그 저기 자석 그 스샷 좀 찍어줘. 그럴까요? 어 예약 벌써 지금 많이들 하고 있어요 지금. 빨리 먼저 선점해. 결정적인 선점해. 하나씩 던져야지. 저 가운데 안 좋거든요. 여기가 좋습니다. 위쪽 약간 위쪽. 네, 여기.
여기. 아니 찍어서 보내달라고. 네. 찍어서 그거 보내달라고. 예약을 하고 해야지. 누가 뺏으러가면 어떻게 해 이 자리. 아까 그러니까 일단 보내주고 그 다음에 예약해. 우리 그 포인트 다 썼어? KT요? 어. 제 거 있는데. 네 거 좀 써줘. 예? 네 거 좀 써. 예. 안에다 버릴게요. 저 예약했어요. 팝콘 사줘. 사? 일부러 사람 많은 줘. 데서 약발방처럼 코트님 맞으세요? 해도 되나요? 아니요 아니요 쪽팔리게 하지 마세요. 영화 보고 밥도 사주시나요? 아니요 밥을 왜 사줘요? 사만제일검님? 저는 사만제일검님을 처음 뵙는데 우리가 뭐 안면이 있나요? 부탁드려요. 그 잘 모르는 사람한테 밥 사달라고 하는 거 되게 실례인 거 아시죠? 하지 마세요. 왜 그래요? 밥 안 사줘요. 예. 네. 아니 씨발 새끼 표정이라니. 아니 윤갈비는 뭐야? 윤갈비는 뭔데요? 아니. 우리가 내 쌍에서는 아는 사이지 뭐 실제로 봤다고 내가 나한테 갈비 사달라고 하는 거 무슨 뜬금없는 너무 무례하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왜 안 사줬다고 저한테 윤갈비라고 하는 건 좀 아니죠. 거실에 그 각티슈 있어 좀 봐봐. 생각해보니까 KT 멤버십으로 들어가서 예매해야 되네. 빨리 예약 좀 해줘. 바이크 단톡방만 사람이냐고 하는데 바이크 단톡방 애들은 그래도 꾸준히 풍선을 쏴요. 예, 저한테 얻어먹은 애들 다 풍선 쏘고 그래요. 카페면 내가 많이 사주지도 못했는데 제일 많이 쏘는 것 같아. 고맙네. 야 나 저기 가스 활명수 좀 줄래? 와 이 냉짬뽕 진짜 와 죄송해요. 이제 트름이 계속 나오네요. 죄송해요. 아 자기 전에 냉짬뽕 먹고 잤더니 그래도 저기 그 새로운 중국집 개봉했다고 이렇게 주네요. 각티슈를. 예. 아 게장. 공짜는 바뀌었네요 이제. 시즈버에서 우리는 롯데시네마가 공짜네요. 롯데시네마 없지 않아? 할인은 이게 할인. 아 됐어. 공짜 좋아해서 뭐해. 네. 그럼 KT는 이제 롯데시네마 아니면 공짜로 못 보는 거야? 할인만 들어가고 3,4는 할인 들어가고 롯데시네마 공짜. KT도 싸가지 많이 없어졌다. 먹고 살면 한가 보지? 어? 가스화 명수 말고 위생천을 드세요. 대기업 새끼. 위생천 말곤 좋은 게 없어요. 아 위생천이요? 위생천 바이럴. 응 안사. 가스화 명수 부채표만 먹을 거야. 부채표. 다음 주 수요일 날 청라 CGV 예약하세요. 자리 뺏겼어요. 아 씨발. 아 예약 지금 하지 마세요. 저 예약하고 나면 해주세요. 제가 앉을 자리가 없잖아요. 빨리. 아니 쓰레기 같은 멤버십 쓰지도 못해요. 아 그럼 그냥 마음 내고 보자. 12,000원 이상만 할인이 들어간대요. 이런 좋다. 예매하려니까 먼 자리 예약을 존나게 해놓았노. 설마 나 영화 못 보게 하려고 예약 존나 해놓고 노쇼? 와. 제발 영화 못 보게 해줄게.
아니 왜 괴롭혀? 아니 왜 괴롭혀? 아니 왜 방송할 때 제외하고 실생활에서 왜 일상에서 나 괴롭혀? 영화 못 보게 해준다고? 엄청난 권력 남용인데? 고기 먹으러 가나요? 어? 예매했고요. CGV는 15,000원이라서 그래. KT 문제가 아니라 CGV 문제야. 가격이 미쳤어. 그러니까 영화 한 편 보는데 이제 OTT 한 달 가격 내놓으라네. 씨발남들. CGV 씨발남들. 이 새끼들 CJ 사나이 개자식들. 싸가지 없는 놈 새끼들. 취소 예매하고 취소하면 바로 예매 자리 바로 안 뜸. 이놈들 완전 싸가지 없는 놈들이네. 아, 그 자리 맺습니다. 지금 화면 공개해도 돼? 코트 없는 곱박이 모이. 아, 카톡 공개하시면 안 돼. 아, 그 자리는 공개하셔야 돼. 아, 그래? 네. 밑에 사진 공개하면 안 돼요? 아, 제가 지울게요. 아, 아니, 밑에 보여준 거 아니잖아. 아, 처음 보는 사진 말하는 건데? 네, 그거 보여주셔야 돼. 저 자리, 이 자리 맞아? 네, 맞아요. 그 자리 맞아요. 짜잔. 예. 네. 그, 저 예약했습니다. 정모 날은 아니 그냥 같이 영화나 보자고 보는 거니까 오바 싹 오버하면서 진짜 갈비 사주세요. 이 지랄하면 진짜 저 진짜 화낼 거예요. 알겠죠? 예. 예, 아이 전 시간 거 보고 바로 옆 자리에서 스포해 줄게. 아이 7번 자리니까 아이 7번 자리 여기랑 여기는 코순이 분들만 예약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랑 이 자리. 팝콘 던져도 되나요? 아니 아니요. 아니요. 뒤에서 팝콘 던지면은 전 신고합니다. 예. 뒤에서 의자 존나 차줄게 이러는데. 아 진짜 에티켓 지키세요. 영화에서 마동석 형님이 턱주까지 밝을 때마다 너도 한 대씩 같이 쳐맞을 줄 알아. 뒷자리 잡았다. 무조 모지는데 신발 벗고 바로 이. 형 요새 어때? 결리는 거 같던데 안마 해드려도 되나요? 아. 키우 스크린 찢어졌네. 스크린 이거 찢어버릴 거예요? 더 계란 삭혀놓을게. 아니 왜 괴롭히지 나를? 아니 스크린 찢어버린다는 사람 뭐야? 아니 뒷감당이 안 되시나? 뒤에서 바로 오줌 한 바가지 쏴줄게. 오줌 쏴줄게. 2m 50인데 앞에 앉아도 되나요? 2m 50. 나 앉을게. 너 앞자리. 와 진짜 뒷자리 예약했어요 지금. 그래? 예, 형 옆자리, 옆옆자리. 일단 좌우로 두 칸씩 예약됐고요. 형 뒤랑 형 뒤 옆까지 예약됐어요. 옆자리 잡아서 팔받침 바로 먹어줄게. 바로 스칸물 찍어줄게 딱 대라. 앞자리 앉아서 스마트폰 바퀴 100으로 하고 유튜브 진짜 진짜 영화관 노매너 새끼들 와갖고 지금까지 얘기한 거 중에 하나라도 해봐. 존나 켜줄게. 알람 10분에 한 번 울려줄게. 그만해. 실입니다. 아이디어 제보 부탁드립니다. 너는 자기로 보게 될 거야 대우아. 노래하는 코트 카톡 맞음? 팝콘 보냈는디? 어? 팝콘 보냈대. 팝콘이요? 어. 나는 10개이들은 영화관에서 카라멜 팝콘 드시죠? 저는 상남자답게 어니언 팝콘 즐겨요. 어 팝콘 왔어요. 어 콤보. 콤보? 예. 네. 오케이. 좋았어. 두 개 팝콘 한 개. 핸드폰 플래시 켜고 영화 본다 비전다. 너 예약 안 했어? 저요? 어. 팝콘 다 먹을. 나 진짜 혼자 가라고? 다 먹으면 옆에서 바로 먹어줄. 아 근데 씨발놈들 나 때리면 어떡해. 근데 경험 필요하네. 형 이긴다면서요.
축구공 가져가서 스크린 개색에 찬 다음 시 외쳐줄게. 벌써 근처 8자리 잡힌 기업 기업 좋은 자리도 아닌데 저 저 멀리서 지켜볼게요. 기업. 영화관에 100% 놀 줄 알아. 아니 괴롭힐라 그러지? 시바라 대훈이 뒷자리는 놓쳤으니까 너 괴롭혀줄게. 아니 근데 그냥 일단 근처 자리에서 버거킹 햄버거 하나 냄새 풍기면서 먹어버려야지. 뒤에서 지우개 똥 던져야지 해드해. 자 아니 그냥 저 혹시 자라 형도 오나요? 영화 내내 웃음소리로 들리게 해드리고 싶은데 흠이도 예약해. 저는 전화 보내세요 저한테. 혹시 꼭 비타고 가시나요? 안전 보장 못합니다. 어 다음 주 수요일이고요. 범죄도시 2 개봉날인데 9시 30분 영화고 청라 CGV 예약하시면은 다 같이 영화 보실 수 있고요. 와가지고 막 떠들거나 막 나 한번 웃겨보겠다고 영화관에서 막 쓰이 지나가지 마 진짜로. 아 진짜 그럼 일반 관객분들한테 존나 피해니까 나 진짜 나 더 이상 논란 일으키고 싶지가 않아요. 가갖고 진짜 하지 마. 나 한번 웃겨보겠다고 진짜 막 쌉질할 떨지 마요. 진짜 제발 부탁드릴게요. 예 그냥 와가지고 그냥 조용히 영화 보고 그냥 뭐 나중에 영화관 앞에 사진이나 찍고 그러고 가요. 알겠죠? 네? 엔딩 크레딧 때 무대 난입해줄게. 바로 뒷자리 10만원에 양도합니다. 쪽지 주세요. 범죄 도시보다 더 무서운 도시를 보여줄게. 자 아무튼 여러분들이 에티켓 지킬 수 있는 다섯 글렉 둘 다 예매했대 시옥이요. 예 그 아무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토콘 아서 플랫. 몰래 숨어서 비비탄 졸라 쏴야지 해. 아무튼 스무지게 먹고 가서 영화관 안에 술방구로 가득 메워줄게. 텔게이트 대기 대기. 오바들 하지 마시고 조용히 영화 보다 가세요. 풀영상 그냥 올려라 일단 이것도. 바로 보여줄게. 사람들 많이 오면은 오는 거지 뭐. 근데 평일인데 시간들이 되시나 보네. 진짜 마귀의 맛을 보여줄게. 190에 150kg 싹돼지 I06짜리 예매했습니다. 기대되네요. 몇 명 모이면 고기 먹으러 가는 거 없어요? 아 왜 와가지고 고기 드시려고 하세요? 아 영화만 그냥 순수하게 보면 되지 왜 와가지고 저한테 어떻게든지 고기 뭐 얻어먹어 보려고 하세요? 영화를 보러 오셔야지 왜 자꾸 영양분 섭취하고 왜 단백질 섭취하려고 하세요? 갈비. 아 우리 맥그리건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코트님 비셜 예매 하지 마세요. 예. 이거 팬 기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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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웃. 고기는 비싸니까 코트나 한입 빨고 가. 그거 저 갈비 계산을 안 해줘. 네 그리고 이번 달에 우리도 금연옥 좀 봐보자. 예 그 이번 달에 저 버스킹 한번 할게요. 저 월미도로 이번 달 말쯤이 될 것 같아요. 당장은 힘들고요. 목 관리 좀 하고 한 시간짜리 버스킹 하고 그때 뭐 방송하면 되죠. 뭐. 네. 어? 정녀님 여자예요? 님 여자? 크크. 오빠 나 K
님 여자 크크? 영화관에서 만원 손에 쥐어주면 눈 모아줘? 아 하지마. 여자시면 끝나고 갈비 먹으러 가요. 예, 제가 큰 마음 먹고 임창정의 대단한 갈비 예 무한 리필 집으로다가 데려갈게요. 아이 장난이지. 또 모르네. 이런 비행시. 아이 장난이지. 장난이지. 뭐 여러분들 무슨 갈비를 사줘요. 영화 보고 바로 집으로 들어갈 거예요. 뭐 아쉬우니까 뭐 어디 가자 하지 마시고. 알겠죠? 바로 따라가서 합석해 줄게. 7명 모이면 치킨 두 마리 사주시나요? 아니 아니요. 아 7인 2닭이요? 그래요. 7명 모이면 7명 한조 짜가지고 치킨 티바 두 마리 치킨 내가 기분 좋게 한턱 쏘고 거기에 필라이트 6개 예 맥주 6개들이 예 쏩니다. 바로 오른쪽 I-08 바로 위쪽 J-07 잡았다. 아싸 판매합니다. 우리 조는 시발 돼지색이 없길 바란다. 조짜 준다 그러니까. 난 시간 없어서 바로 가봐야 돼. 버너랑 항정살들 고가서 영화관 안에서 구워먹자. 알겠습니다. 맥주까지? 와 이거 흔한 기회 아니다. 급식들아 가져와. 아무튼 뭐 진짜 여러분들 드립치는 내용들은 방송에서나 끝내야지 나중에 뭐 진짜 실제로 실천하는 일 없길 바래요. 진짜 저 그러면은 정말 실망스러울 것 같아요. 예, 쥐죽은듯이 조용한 영화 보시고 예, 조용히 청라를 뜨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예, 그냥 드립이길 바래 진짜로. 아 걱정되잖아 괜히 나 때문에. 영화관 안에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예, 맥그리거님 200개. 나 우리 가야 되는데 택시 좀 잡아주라. 아니 아니 아니요. 네. 뒤풀이 그런 거 없어요. 방송도 안 켤 거 그냥 진짜 영화만 보고 집으로. 네. 수 진짜로는 안 하지. 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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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하는 애 있으면 면전에 배드립 박아줄게. 오 오케이 오케이. 멘토리가 진짜 오늘 올라나 보다. 멘토리 알고 보니까 목소리 감자 같은 목소리 나는 애 아니야? 그래서 돌발 행동하고 바로 육시장 예, 코티. 코트왕자님 바로 옆자리 양보합니다. 감자 같은 목소리 날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 멘토리 안 간다고? 그지 안 오지. 내가 봤을 때 안 올 것 같아. 아무튼간에 아우 이 가스 알면서 먹으니까 속이 확 편안해지는 건 있네. 감사합니다. 쌈변에 피고. 코디야 예. 나 우리 가야 된다니까 택시 좀 잡아줘 제발. 네가 가. 너가 가면 되지 왜 나한테 택시비 잡아달래? 씨발 나 게스트 택시비 안 주는데. 하경이 근데 임마 100만 원이래 10만 원 안 받던데요? 다시 돈 반환됐어요. 전화해가지고 야 너 돈 안 받노? 이러니까는 아니 됐어요 괜찮아요 오빠 안 받아도 돼요. 그리고 오빠 팬들이 와갖고 팬가입 많이 해줬어요 그러더라고. 아 그래? 알았어 이러고 넘어갔어요. 아 내가 안 준 게 아니야 지가 안 받은 거야. 게스트 택시비를 안 줘? 줬어 줬는데 지가 안 받은 거야. 아이고 우리 쌍성님께서 오늘 별풍 다 털고 자러 간다. 아이고 고마워요. 그럼 그걸로 갈비 먹자.
감사합니다. 아이고 무궁이가 또 119개. 무궁이 너무 고맙고. 무궁이도 오지? 아이고 고맙다. 티소울 7. 내 아프리카 아이디 아니요. 안 돼. 큰일 나. 그래 타은아. 근데 뭐 트위치 대기업이면은 그럴 수 있다고 봐. 거긴 이제 뭐 솔직히 풍선 후원 이런 것보다도 자기 신념이 먼저가 되는 사람들이 또 있으니까. 게임 하시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 많더라 은근히. 자기 자존심 지키는 사람. 내가 옛날에 그랬는데 컨텐츠 뭐 하나요 오빠? 컨텐츠 도중에 누가 별풍 쏘면 막 강퇴해버리고 그랬는데 그게 멋있는 줄 알았어. 야, 근데 살다 보니 그게 아니대. 쏴줄 때 많이 받는 게 맞는 것 같아. 옛날에 그랬어 진짜. 컨텐츠 도중에 풍선 쏘지 말라고 막 나 짜증내고 막 그랬어. 애들이 엄청 빨아줬어. 아 역시 코트 하면서. 컨텐츠 뭐 할 거냐고요 오빠? 컨텐츠 할게요. 엄청 빨아줬지. 돈에 얽매인 놈이 아니라고. 50만원 썼는데 아이고 감사합니다 끝내길래 족같더라고. 너가 근데 50만원 썼을 정도면 엄청 많이 좋아했나보다 그 사람을. 배신감이 컸겠네. 근데 그거 가지고 따지면 너가 오히려 거기서 매장당해. 50만원 쌌는데 아 감사합니다 50만원 아 고맙습니다 이 게임하고 있으면은 네 입장에서 이게 뭐노? 그러게 되겠지. 몰라 트위치에서 배신 당해갖고 왔대 우리 방송으로. 팬카이 고맙습니다. 맞다 알림은 오늘 하나도 안 썼네. 그고게이야 50만원 땅에다 갖다 버려놓 그라목손 추천한다. 자 갑시다. 아 맞다 그리고 나 그 할 말 있었는데 저 이번 달에 저 그 뭐 휴방은 아닌데 조금 일찍 종료한 날들은 좀 있을 거예요. 다음 날에 그 경찰 조사도 받아야 되고요. 저 아직 조사 안 받았어요. 조사 미뤘어요. 10일 날 받는 거였는데 제가 아니 물음표 하지 말고 아 그 다 증거 영상 다 찍을게요. 증거 사진 다 찍고 시간대 다 찍어갖고 카페 올릴 테니까 억까하지 마시고 진짜 일이 있을 때 그렇게 할 거니까 믿고 맡기세요. 예 네, 알겠죠? 그래도 막 다음날 막 10시에 약속 잡혔는데 6시까지 방송해버리면 내가 가서 경찰 조사할 때 말을 잘 못할 수도 있잖아요. 아 그냥 그날은 일찍이라고? 그래 믿고 기다릴게. 생각 좀 해볼게요 그거는. 예. 그건 싫지. 남이 올린 글 읽기 시작할게요.